엊그제 같은데 우리 준식이가 벌써 고3이라 수능을 보았구나. 수능 보러 가는 날 학교로 바래다 준다고 했지만 친구들과 버스 타고 가겠다는 너를 배웅하고 집으로 들어와서 몇 자 적어 내려갔단다. 그동안 12년 동안 공부한 준식이가 떨지 않고 시험을 잘 보기를 바라고 한때 공부 안 하고 방황하는 너를 지켜보기만 하는 엄마의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었어. 고3 여름방학 때 진로를 당구 전공으로 바꾸고 싶다고 했을 때 엄마 아빠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단다. 너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너를 적극 후원하고 응원해 주기로 했었어. 그래서 당구 레슨 알아보고 당구 학원 알아보고 그랬지. 고등학교 시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주기를 바랬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기에 빠르게 변하는 시대적 흐름을 잘 감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멋지고 훌륭한 프로 당구선수가 돼주기를 바라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준식이가 엄마의 아들이라는 점이 굉장히 감사하고 자랑스럽단다. 너의 꿈을 응원하며 멋진 우리 준식이 사랑해.